안녕. 오, 벌써 1000분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하이, 하이.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지금 한국 시간은 몇 시죠, 예상이? 지금 한국 시간이요? 지금 아마 제가 시계를 볼게요. 네. 한국은 네네. 10시구나. 아침 10시요? 오전 10시 1분입니다. 아. 한국에 계시는 에이티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별일 없으시죠? 이제 출근하시고 또 학교 가시고 등교하시고 그러시겠다. 아,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숙소인데 누가 봐도 호텔인데 아니, 그니까, 그 숙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시카고를 하셨잖아요. 아, 얘기했어요? 네, 시카고 아, 도착했다고. 저희 얘기했구나. 방금 막 도착해서 옷 네. 갈아입고 이제 브이앱 여러분 보고 싶어서 브이앱 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시카고니까 피자 먹고 싶다. 하지만 저희는 저녁으로 뭘 먹을 거죠? 오늘요? 저희도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모르세요, 진짜로? 네, 진짜 모르는데. 저희 김치찌개 먹는 데 아, 있잖아요. 진짜요? 아, 나만 못 들었나? 아, 또 뒷북자. 예? 둥둥. 오케이. 아, 김치찌개 그래서 맞아. 김치찌개 먹는 데 했잖아, 한식으로. 나못 들었어. 아싸, 오랜만에 여기 한식이다. 그런 댓글 있네요. Eat some pizza. Eat some pizza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듣기로는 시카고에 있는 피자가 진짜 맛있다고. 그렇다고 많이 들었죠. 그 뭐지? 저희 어제 네네. 또 달라스에서 네네. 성공적? 성공적? 네, 네. 에이티니 분들께서 정말 힘찬 응원에 힘입어서 맞아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루하루마다 정말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험이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때 이제 저희의 그 인트로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Long journey 그런 거. 아, 네. 그 People People call call me me 네. treasure 그 영상 나오죠. What 그때 이제 is your treasure? treasure 그때 이제 환호성들이 너무 아, 크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의 비하인드인데 해적왕 시작할 때 제가 첫 곡이 해적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상이가 주먹을 딱 내리치는데 저희가 환호성이 너무 크다 네. 보니까 안 들리는 네, 거예요. 인이어를 뚫고 이제 그 환호성 네, 소리가. 그래서 둘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아, 없었다고 쳐. 저도 이게 딱 처음에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환호성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처음에 노래가 안 들리겠다. 그래서 그냥 이쯤에 시작하겠구나 하고 손을 들어서 내리찍을 때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빵 터지는 맞아요. 소리가. 아, 그거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들어올리다가 빵 이렇게 찍었어요. 나 그거 보고 와, 쟤는 박자 잘 맞춘다. 어떻게 들었지? 이러고 뒤에서 다 당황해가지고 그만큼으로 달라스에 계신 팬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특별했고 너무 소중한 추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앞으로 남은 공연들도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지내셨나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요요. 여상, 너의 모자가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드릴게요. 여상이가 이런 밝은색이랑 약간 화려한 색깔도 잘 어울리더라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약간 흰색, 검은색 위주의 옷을 입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 리얼리티 네. 저희 예고편이 공개됐잖아요. 아, 맞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브이앱 채널과 유튜브 채널로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리고 엊그제 네. 셀카 올리셨잖아요. 저요? 네. 어떤 셀카였지? 그 아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 네네네. 그거. 거기 지금 아니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뭐지 블러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여성이가. 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왜 블러 처리를 했지 이러고 이렇게 뒤에 뭐 있나 하고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뒤에서 노랑머리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거야. 저게 뭐지? 이러고 한참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저도 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 아, 그냥 진짜? 짐이 혹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블러 처리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 뭐지? 이게 뭐지? 이거 확 때려보니까 형이 뭐 있더라고요. 아, 미친데 진짜.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아, 아 저도 오늘 사진 올렸었거든. 어제? 어제요? 한국으로 어젠가? 사진 올렸었거든. 그 저희 제가 좋아하는 그 핑크 패딩 입고. 아 핑크 패딩이요? 그때 아~ 리얼리티 때 입었던 거. 네네네. 그거 셀카로 올렸는데 아직 그 사진으로 안 올린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 저는 형이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은 게 되게 에이틴에게 조만간 또 여러 사진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때 저거 25장인가? 그 올렸었잖아요. 프롬에다가 아 형 아 그 그때 아, 프롬, 아 네네네 그, 그거 그래가지고 빨리 올려주세요. 남은 거 아 저희도 셀카 빨리 다양한 사진들로 에이티니가 어, 기다린다 생각하지 않게 노력할게요. 성화야 여상아 나랑 스테이크 먹자. 어 먹으러 갈까요? 먹으러 갈까요? 거기 어디예요? 알려줘요. 찾아갈게요. 저희가 진짜 방금 도착을 했거든요. 숙소 호텔? 숙소에 그래가지고 지금 짐을 완전히 다 풀진 않았고 그 짐도 풀기 전에 여성아 에티니 보고 싶은데 빨리 브이앱 탈까? 아 어, 좋죠 좋죠 형. 짐보다 이 카메라 세팅을 먼저 했어요. 형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아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느라 지금 약간 살짝 부은 것 같기도 한데 시차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방금이 잘한데 지금은 8시 9분입니다. 저녁 오후 8시. 8시 9분입니다. 저녁은 조금 이따 먹을 거고요.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거고요. 여기서 LA랑은 시차가 2시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LA 자 어 그러네 딱 2시간 차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LA에서 달라스 넘어갔을 때 네네. 약간 시차 적응을 못했어요. 한국에서 아. LA는 잘했는데 LA에서 달라스는 잘 못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저 새벽에 저희 둘 다 눈 감자마자 바로 이렇게 뻗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상이는 팩 붙이고 자고 또 저는 이제 새벽 깨가지고 팩 떼야 돼 이러고 아 진짜요? 네 아 나 이거 기억이 없지 또? 그래서 이제 TV에 또 재밌는 영화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 자막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그래서 저희 그 영화 하루 종일 봤잖아요. 아 그 그 별 워 워 별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방송국 막 윙윙 하는 거 하루 종일 방송하더라고요. 네 형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별들의 전쟁. 그렇죠. 네. 성화야 우리의 트레저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댓글에 비행기 타면 뭐예요? 저희 비행기 타면 노래 듣죠. 아무래도 노래 듣고 자요. 자요. 네. 보통 다 자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름 위에 있는 게 신기해서 여성이도 봤겠지만 저 계속 창 이렇게 보고 구름 위에 네. 아 구름 내 그 네. 저는 구름 속이 되게 신기해서 맞죠 맞죠 이제 구름 속에 딱 들어갈 때 봐요 오, 여기 오. 구름 속인가 야, 구름이다 구름 한 팔 뻗고 이렇게 구름 만져보고 싶은데 그럼 안 되고 좀 자야지 아 저희 푹 잘 자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매일 기절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근데 기분 좋은 잠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막 피곤해서 이렇게 뻗는 것보다
여상아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저 요즘 많이 듣는 노래요? 네. 저는 일단 에이티즈 노래. 에이티즈 노래 많이 듣고요. 들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이게 막 비행기 타거나 네. 약간 풍경이 좋을 때 듣는 노래 따로 있어요. 오. 그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그 여행이라는 노래인데. 자 이제 떠나요. 그거는로.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거랑 꼭 이럴 때 생각이 안 나. 그 뭐지? 그 제드 아티스트님의 네. 스테이? 네네 맞아요. 둠빠 맞지? 아네 맞아요. 오케이. 저도 약간 그 기분에 따라서 약간 노래를 즐겨 듣는데 우선은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요? 네. 스트레스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했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컴퓨터 게임할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제가 여유롭게 게임을 즐길 그쵸. 시간이 많진 않다 보니까 요새는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지? 근데 딱히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막 받는 일은 없어요. 왠지 이렇게 만약에 받아도 뭔가 이렇게 무대를 하고 나서 무대? 네 무대로 푸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답변이었어요. 네. 무대를 하고 나면 이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알죠? 멤버들이 저 괴롭히면은 방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쿠션 같은 걸로 얼굴을 이렇게 덮고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잘 안 들리고 좋더라고요. 진짜로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먹는 거요? 네, 저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걸로 좀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서 요즘 시카고의 피자가 유명합니다. 저희 꼭 먹어볼 거예요. 네, 꼭 먹을 거예요. 시카고 피자 먹방할 걸. 저희가 에이틴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네요. 여기 채팅. 재밌는 댓글들 되게 많다. 그러게요. 시카고 피자가 유명합니다. 디자이어. 저랑 요상이랑 또 디자이어 노래 파트가 같아요. 1절 2절에 My heart beating so fast 그 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조금 높잖아요. 어제 공연에서 이하 하는 거 너무 웃겼어요. 저희가 나름 그 이제 달라스의 유명한 것과 그런 전통을 찾아보고 나름 조사하고 연습해서 간 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하 하는 거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한 명씩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앞서 순서에서 멤버들이 다 재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로 갈수록 그게 빨리 해야 되는데 다 멤버들하고 있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여상이가 어떻게 했죠? 제가 이하! 맞다. 저는 손 들고 이렇게 이하! 이랬어요. 그 카우보이 가죽.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상 오빠 윙크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가까이에서.
아니 한국어는 부끄럽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윙크나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제 자신한테 체면을 걸어야 돼요. 나는 아이돌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So cute. 안녕, 나 학교에 간다. 아 학교 조심해서 가세요. 하루도 화이팅. 오늘 하루도 화이팅. 등굣길 조심해서 가세요. 여상아, 매운 음식 진짜 못 먹어요. 아, 네, 저 진짜 못 먹어요. 저번에 저희 먹었던 그 재밌는 떡볶이. 네. 지금도 희망했네요. 네. 그것도 이제 진짜 너무 안 맵게 해가지고 겨우 먹었어요. 잘했어요. 학교 등교길 하니까 교복 입고 싶어진다. 네. 갑자기. 성아, 트와이스 선배님 춤춰주세요. 어? 여기서 한번 지금? 저 두 번이나 쳤어요. 아, 그게 랜덤 플레이 댄스. 네, 아니 그게 그 관계자분께서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 노래를 딱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원래 그 저희 쇼케이스에서 데뷔 쇼케이스 때에서 이제 에이티니와 한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팬미팅 할 때 저희 작전명의 디즈 미니 팬미팅 할 때 그때 부득이하게 못했었잖아요. 아, 그거 준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내일 공연에도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나올 거예요. 3년탄 좀 성황이 워낙 잘 쳐가지고. 또 다른 댓글. 성아 윙크 주세요. 성아 윙크요? 제가 사실 윙크를 원래 잘 못했는데. 제가 그 윙크 잘 못했는데 이제 그 잘 하시는데요? 매번 이렇게 셀카를 켜고 어플을 켜고 윙크하는 연습을 약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계속 이쪽 감으면 이쪽도 감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할 수 있어요.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적. 옷 몇 벌 가져왔나요? 캐리어 궁금. 아, 저희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여상이랑 저랑 이제 같은 캐리어를 담다 보니까 여상이 이쪽 나는 이쪽 이래가지고. 네. 근데 옷을 싸고도 이게 많은 건가요, 여상아? 좀 뺄까? 감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이제 수험을 보낼 때 정해진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맞추는 맞아요. 무게도 맞춰야 돼가지고 딱 들고 너무 빼라 빼고 최대한 빼고 진짜 최소한으로 쌌어요. 또 이제 그렇죠 했더니 근데 좀 더 넉넉히 챙겨도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무대 의상만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챙겼는데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이제 LA랑 달러스랑 다르게 시카고에서는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옷을 좀 챙겨간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에이티니 걱정 노노. 걱정 노노. 저희가 조용해지는 타임이 하나 있어요. 밥 먹을 때요? 아니요. 그럼... 댓글 볼 때요. 아, 댓글 볼 때요? 댓글 볼 때 저희가 이봐요, 조용해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시끄럽게 해야지. 여상아, 요즘 제일 사고 싶은 거 혹시 새로운 드론? 드론? 아, 드론 요새 드론. 드론은 정말 매일 사고 싶죠. 아, 항상 좋은 음악 하셔서 고마워요. 저희도 항상 좋은 뮤즈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띠아모. 그리고 뭐 또 다른 에피소드 없나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뭐 에피소드라 해야 되나?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오늘 아 오늘 또 저랑 여상이랑 일어나서 조식을 조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죠. 아 근데 성화 형이 여상아 조식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제가 성화 형한테 아 형 그냥 형 뭐 아 가서 먹어요 저 좀 더 잘래요 이랬는데 성화 형이 되게 슬프게 쳐다봐가지고 제가 아니 어제 여상이가 저보고 아 그 엊그제 아, 아, 어제구나 어제 저희가 아침에 조식을 시간대로 놓쳐서 못 먹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 형 저희 내일 꼭 조식 먹어요. 저희 꼭 조식 먹어야 돼요. 내일 꼭 일어날 거야. 자기 전까지도 형 저희 조식 꼭 먹어요. 알았죠? 이러고 잤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여상아 조식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여상이 갑자기 형도 잘할 거예요 이러는 전 형이 거기서 잔다고? 여상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먹기 잘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댓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성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나요? 저기 왜 여상 이름은 빼세요. 지금 분명히 엘티니 분께서 여상 성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나요? 물음표 두 개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성화만 걸렸어요 지금? 아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조금 아팠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저희 있는 수도 가는 수도마다 다 두 개씩 있어요. 어, 침대 하나니까 성형이랑 자야겠다. 꼭 껴안고 자야지. 하지만 이게 방송에서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제가 여상이랑 오늘은 자야 돼 이러면 이제 여상이가 오우 이러고. 계속 뒤를 아 둘이서 큰 하트 해달라고. 큰 하트요? 이게 잘 안, 화면 안 당기네. 됐나요? 오케이. 아 근데 여기 멕시코 왔는데 건물들이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건물. 아 시카고에. 네네네. 그냥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풍경이. 맞아요. 여기 시카고에 되게 그 건물들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숙소 오는 버스에서 졸고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크고 이쁜 건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이러면서. 그리고 ASMR 어 ASMR 부탁하시네요. ASMR ASMR 어떤 걸로 ASMR 지금 제가 짐도 푼 게 없어서 어 뭐 과자로 ASMR 그렇죠. 과자 먹을까요? 자 일단 김치찌개 먹긴 하는데 한번 우리 에이틴을 위해서 ASMR 자 가주시죠 여성 씨 들려나 ASMR Yes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ASMR 할 때는 그게 있어요. 딱 가가 천천히 씹어요. 잘 들리신대요. 그리고
Now I'm hungry. 아, 배고프세요? 과자 먹는 거 보고 배고파졌대요. 어, 그럼 저희랑 같이 김치찌개 먹으러 가죠. 배고파. 그. 나도 배고파. 어, 이게 네. 외국에서는 또 네네. 저녁 시간이니까 무대에서 공연할 때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 물론 에이티니 분들께 저희 에이티즈 노래를 다 들려드리는 건 전부 다 좋지만 아, 하나를 뽑자면? 하나는 너무 힘들고 두 개. 두 개요? 두 개까지. 저는 할 때 재밌는 거는 Say My Name. Say My Name이요. 좀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방송 할 때는 저희가 많은 구호와 이런 걸 잘 못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Come to ya, ya, ay, ah, everybody say ya, say one, eight, present. 이러면서 직접 라이브를 하니까 이게 좀 텐션이 올라오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Say My Name이 저희가 마지막 곡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앵콜곡 제외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힘들 법도 한데 그때 되면 더 이제 텐션이 올라가서 끝까지 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에이티니의 응원 소리입니다. 아니 제일 좋은 무대예요. 아 제일 좋은 아 무대에서 제일 좋은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이티니의 응원 소리요. 저희 에이티즈 노래 중에서 에이티즈 노래 중에서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저는 해적왕이요. 아 맞아 해적왕. 왜냐면 딱 그 무대에 딱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노래보다는 이제 그 순서가 그게 첫 번째다 보니까 딱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무대 아 뭐라 해야 되지? 함성 소리? 함성 소리 덕분에 뭔가 해적왕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다 재밌어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안무가 다 많다 보니까 또 할 때마다 또 다른 포인트 부분으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프롬도 되게 멤버들끼리 이제 현실 에이티즈가 나오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그렇지 않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미 어, 여상 스케이트보다 드론 중 뭐가 더 좋아요? 거의 아 진짜 어, 어머니가 좋니 아. 아버지가 더 좋니 약간 이 질문가 거의 근데 진짜 어렵네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좀 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보드를 이제 미국 올 때 가져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져오게 됐었는데 약간 조금 후회 중입니다. 그냥 가져올걸. 야 근데 옷도 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부츠를 근데 갖고 오면 재밌긴 했겠다. 네. 아 너무 이제 길이 다 이뻐가지고 맞아요. 그 저희가 달라스에서 시카고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네네. 잔디의 그 잔디? 네네. 잔디의 그 이거 아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 네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길거리에서 이제 GPS가 떠가지고 이제 어디서나 네 어디서나 타고 어디에나 놔두면 네.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상이 야 여상아 저거 재밌겠지 않냐. 그때 여상이 제 앞에 앉아있어 보니까
야 저거 진짜 재밌겠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더 뭔가 보들 가져올 거라는 아 후회가 조금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 뒤에 누가 있다 하시는데 오늘 저희를 못 재우시려고 그렇게 무서운 네 참고로 저기는 제 침대입니다. 네 저기가 제 침대예요. 맛있다. 근데 이거 무슨 맛이냐? 이게 바베큐? 바베큐 맛이에요. 바베큐 먹고 싶다. 피자도 먹고 싶다. 김치찌개도 먹고 싶다. 맞아요. 저는 고기는 스테이크는 너무 많이 먹고 한식 이 먹고 싶긴 했어요. 아, 한식 저도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브이앱을 보고 계시나 봐요.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봐요. 여기서 이제 큰 소리 내면 저기 혹시 보고 있는 휴대폰의 볼륨을 잠시 올려주시겠어요? 소리 지르게? 교수님! 먹방? 아 어쩌다 보니 먹방이 됐네요. 아 네. 아 먹방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잘 에이티즈 잘 도착했다는 안부 인사와 이제 공연 비하인드. 그러고 보니 저희가 공연 시작 후로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 전날에 먹방하고 이제. 어제 공연 잘 마치고 끝나고 또 한 거니까 아, 첫 번째 공연했을 때 여성 씨 소감이 어땠나요? 일단 진짜 이렇게 딱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느껴질 정도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어요. 맞아요. 너무 긴장이 진짜 긴장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딱 그 회전광 처음에 이렇게 딱 매일 꽂을 때 긴장이 풀렸어요. 다행이네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떨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많은 에이틴이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 건 진짜 처음이었죠. 'The last 80s, 80s, miss you' 아, 저희도 정말 그때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맞아요. LA와 달라스에서 그 이번 투어를 통해서 솔직히 계속 더 생각나고 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자극들을 되게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뭔가 무대 할 때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왜 혼자 웃어요? 형이 웃겨? 형이 웃겨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웃긴 댓글 봤어요? 아 아니요. 제발 당신의 건강을 돌봐. 이게 번역기를 쓰신 거 우리는 사랑해. 아, 저희 몸은 정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안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무대를 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춤도 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학창 시절 때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느낌 아시나요? 몸이 더 가벼워진. 네, 몸이 더 가벼워지고 또 요즘 일어날 때 되게
조금밖에 안 자도 개운하고 약간 눈 잘 떠지고 또 원래는 제가 이렇게 깊이 수면을 잘 못 해가지고 약간 소리 잘 들리고 이러면 제 귀가 밝았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잠을 바로 못 잤었는데 요즘은 그냥 눈 감으면 자고. 맞아요. 그래서 와 이게 건강해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거의 잔다기보다는 거의 기절이에요. 기절. 기절. 그냥 저도 모르게 언제 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네네 공연, 남은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다짐? 다짐이요? 각오라기보다는 다짐? 한번 했지? 이제 그 이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저희의 무대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를 하면 할수록 더 발전되고 더 멋있고 더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건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다짐이에요. 오 멋있는데. 멋진데. 형은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네. 일단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도 나올 수 있는 경험이 흔한 정말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또 뭐라 해야 되지? 그 순간순간에 되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에이티니와 소통도 네, 놓치지 않고 하고 싶어서 지금도 올 때도 셀카를 찍다가 아까 홍중이랑 눈 마주쳐가지고 그 홍중이 동영상을 찍은 거 보셨나요? 동영상이요? 그 트위터에 업로드된 그 뭐였지? 그 달라스에서 시카고로 간다고 이제 공항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셀카를 찍다가 뒤에 홍중이랑 그 셀카 속에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둘 다 이런 거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희 무사히 잘 마칠 거니까 네 에이티니도 몸 건강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셨죠? 저희도 밥 잘 먹고 있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거의 40분이네요 여기 시간으로. 미안. 아니요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김치찌개 저희가 밥 먹으러 가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다 같이 이제 ATG 멤버들과 꽁냥꽁냥 잘 먹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TG에게 하트. 괜찮아요. 이거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돼 가지마. 연어가 보고 싶어. 저희 이제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그럴까요? 에이티니도 밥 잘 먹어야 돼요. 안녕. 안녕. 냠냠냠. 가지 말까? 또 가기 아쉬워진다. 그러면 지금 38분이니까 40분에 끝내도록 40분? 하죠. 딱 2분만? 오케이. 진짜. 가지 마. 손키스 해주세요. 손키스 이건가? 한국에 계신 에이티니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10시 좀 되셨나? 10시 41분. 이따 점심도 잘 챙겨 드시고
저녁도 잘 챙겨 드시고 아셨죠? 그리고 하트가 오 400만이 넘었네요. 와, 모르고 있었어요. 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다시 돌아와. 진짜 보고 싶어. 저희도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로. 꼭 무사히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갈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럼 진짜로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안 돼. 안녕. 안녕. 안녕.